빨리 찾아온 초여름에 유통업계가 여름 준비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벌써 여름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코르크 밑창이 달린 슬리퍼. 밝은 색상이 선명한 구두와 끈이 달린 샌들이 매대에 깔렸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신발 조리도 신발 코너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운동화보다는 슬리퍼가 확실히 눈에 띄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발이 찝찝해지고 잘 신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편하게 신고 다니려면 슬리퍼가 좋잖아요. 통로를 따라 늘어선 마네킹은 어깨가 시원하게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걸쳤습니다. 여름용 옷감인 쉬폰과 린넨을 사용한 옷이 매장마다 가득합니다. 니트 소재 상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와보니까 니트보다 약간 블라우스 같은 얇은 소재의 옷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캉스의 상징인 밀짚모자도 일찌감치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해진 자외선에 화사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도 인기입니다. 에어컨 등 여름 가전들도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등판했습니다. 평소보다 2주에서 3주 정도 여름 상품을 빨리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평년보다 10%에서 2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에 유통업계의 풍경도 여름으로 서둘러 바뀌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